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짐승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든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대상이 제사장의 책무와 또 제사장이 방기한 그들의 거룩한 사명과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고 또 꾸짖음이고 또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 예배의 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부딪히는 당혹감은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일흔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고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리고 왜 나무라는 하나님만이 있는가. 가정에 사랑이 있습니까? 공의가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이분법입니다. 가정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돌봄이 있고 또 서로를 향한 헌신이 있고 그리고 마땅한 자기의 책임과 또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핑크빛 사랑만이 있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건 가정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과 주의 교회에서 우리가 긍휼과 사랑만을 계속 구한다면 그건 약간 이상합니다. 그건 아마 가정이 아닐지 모릅니다. 의무도 책임도 헌신도 성실도 대신에 온전한 사랑만을 또 긍휼과 관용만을 서로에게 대한 관용만을 요구한다면 가정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퍼포먼스를 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있더라도 죄인됨을 보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함께 하십니다. 전도집회처럼 새가족 환영 모임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는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의뢰하는 말이 아 무섭게 정리하셨네요. 그렇죠. 저희도 손님이 오면 정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손님 맞을 준비 늘 손님이 오는 것처럼 하고 살지 않거든요. 간혹 그런 분들도 있어요. 좀 걱정은 돼요. 매일 그렇게 손님 맞듯이 사는 분들은 상당히 삶이 힘들 거예요. 고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냥 저질러 놓고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손님이 올 때 무섭게 청소와 정리를 하면은 제가 신방을 가면 보통 남편 눈치를 좀 봅니다. 그것 때문에 푸쉬를 꽤 당했을 거거든요. 오늘 일찍 들어와야 돼. 집안 정리도 좀 해야 되고 정리할 시간이 없었다면 굉장히 눈치가 보였을 거예요. 아내가 바쁘고 약간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게 분명히 눈치가 보였을 것이기 때문에 눈치를 계속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왜 이런 상황을 초래하는지 신방으로는 목회자에게 원망의 시선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눈치를 보죠. 그런 긴장의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그렇게 손님 맞듯이 살지 않거든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모든 것을 다 준비돼서 그렇게 모든 것이 친절하고 좋은 말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매일의 일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 하나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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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을 보기만 해도 내가 눈물이 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저는 그것을 외교적인 수사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 안에 있고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성도를 보면 마음이 기쁘고 슬픔이나 고통을 만나면 눈물이 나고 그래서 격려하고 찬송하고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외교적인 수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를 건너짚고 대신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표정과 말과 마치 손님 맞듯한 그런 태도에 숨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에 막상 귀찮고 힘들고 같이 분담해야 될 그런 고통을 나누려는 의무에 대해서는 살짝 빠지고 숨어버리는 여러분 그것은 허수아비 같은 것입니다. 수수깡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있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이것은 종이장 한 장 차이예요. 종이장 한 장 차이. 기왕이면 친절한 게 좋고 기왕이면 멋지고 고운 말이 좋습니다. 어차피 비슷할 거면.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잘 오셨고 이제 걱정도 마세요. 곧 나을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런데 치료 날짜를 안 잡아줘요. 알고 보니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기록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 그랬군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오시면 되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가서는 잘 왔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뢰성이 성실함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병원과 의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빨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성실함과 성실함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진실성이 그런 실력이 거기에 있어야 될 터인데 그게 없다. 그러면 뭔가 결정적인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라기의 상황은 그런 것입니다. 말라기의 상황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정 안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 역할들이 조금씩 빗나가 있어요. 저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가장과 또 이 남편과 아버지 된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또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제 헤어져 사는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정이 함께 있다고 한다면 이 아버지와 남편과 또 가정의 제사장 된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축복하고 기도할 때는 꼭 그 역할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뭐 2시간밖에 안 된다고 해도 잠자는 시간밖에 없다고 해도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밖에서 직장일하고 그리고 바쁘고 늘 출장 다니고 그래서 집에서 잠만 자는 역할이니까 늘 미안한 마음이지만 사실은 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렸어요. 예. 가정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마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서로 경제생활을 하고 각자가 이리저리 역할이 나누어져 있다고 해도 예, 그리스도의 집, 신앙 가정으로서의 아내와 엄마와 또 예,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이것은 방기할 수 없고 또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도 자녀의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면 끝없이 불쌍하고 끝없이 안쓰럽고 끝없이 잘해주고 싶고 끝없이 품고 싶지만 그래도 자녀의 도리가 있는 거죠. 예,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가정이 아니죠. 하나님의 집은 그렇습니다. 늘 부상병동인 거 맞습니다. 늘 손봐야 될 게 있는 게 맞고 손이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엎치락 뒤치락은 아니죠. 질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사랑과 존경이 없는 것은 아니죠. 진실함과 대화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베풀고 섬기고 흘려보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집. 늘 자신들의 문제만 해결하고 그리고 늘 빚 갚기 위해서 돈 벌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각자의 일에만 골몰하고 그건 가정이 아니죠. 하나님의 집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서 1차적인 목적은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영예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생명의 기준이 되심을. 태양이 자기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태양계 안에서의 역할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살고 그래야 그들은 화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대표자, 즉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래서 주님의 가정을 우리가 함께 섬겨가고 이루어가는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크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양식 삼고 이것을 가족에게, 지체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이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죠. 여러분, 식당밥과 집밥의 차이는 뭘까요?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식당밥이 영양도 더 많을 수도 있고 값도 비싸고 또 맛도 있고 분위기도 좋고 또 편하기도 하고 100가지가 좋을지 모르지만 집밥의 차이는 저는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면 진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성. 예, 이를 먹는 사람에 대한 진실성.
그런데 만약에 집밥에서도 그 진실성이 사라진다면 에이 어떻게인가 알아서 퍼먹겠지. 맨날 먹는 거 그거 어떻게인가 위장만 채우면 그만이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집밥이 아니죠. 진실성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제사장에게 진실성이 사라졌다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읽는 이들은 사랑의 하나님은 어딨냐고 묻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초점이 틀렸어요, 여러분. 초점이 틀렸어요. 집안이 청소도 안 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집안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묻는데 거기다 대고 왜 사랑으로 품지 못하냐고 얘기하는 것은 틀렸어요. 이건 초점이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초점이 잘못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이 떠나고 우선순위가 사라졌는데 우리가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온전하게 서야 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열심으로 또 우리의 반성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필요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또 치료하는 광선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기준과 또 어디에서 어그러졌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신 왕 되신 분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하도록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니면 여전히 내가 기도할 게 있고 내가 받을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나요? 예, 그것은 여러분 절반이죠. 절반이죠.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 다니고 약을 먹으면서 나는 치료받기 위해서 산다. 이것은 절반의 진실이죠. 그렇게 해서 치료받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내가 살아내야 될 삶, 내가 기여하고 섬겨야 될 일이 이 세상에는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복지사회의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죠. 노후 자금 마련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리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도봉산 등산 다니고 그 다음에는 누빈 바지 입으면서 지하철 경로석에 앉으면서 점심 저녁 먹을 것 찾아다니는 게 인생의 과제인 줄 알아요. 그것은 틀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자녀들에게 용돈 받으면서 그냥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이제 삶의 의미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리고 생명과 구원에 쓰임받으면서 사는 거죠. 마지막에. 그렇죠? 나가서 전하지 못하면 무릎 꿇고 기도를 하도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으며 살아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도봉산 다니고 국밥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시작해서 6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한마음교회 한때 빛나게 그렇게 섬겼던 분들이 나중에는 어딘가에 가서 이름 없이 창밖에 풀 쳐다보다가 연명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요. 아무것도 없이.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6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0으로 시작해서 6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미리부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쓰임받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과수원에서 쓸모없는 나무가 됐어요.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잎사귀도 지키지 못해요. 이것은 관상수도 아니고 처치곤란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 품종을 심었으니 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마지막까지 열매를 맺을 거예요.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을 거라고. 주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그 가운데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그 성품을, 그 구원의 사랑을, 그 하나님이 과거에 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잘 보존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규정을 내기 위해서 하나하나 어떤 정성으로 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그런 형식을 다 따죠.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죠. 형식이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것을 명분 삼아서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그건 아니죠. 그죠? 자식이 왔는데 네 얼굴만 봐도 나는 기쁘다. 나도 그래요. 그래. 나는 잘게. 그러면 얼굴만 봐도 기쁘다는 말이 그 순간 바로 거짓말이 되는 거죠. 네? 얼굴만 봐도 기쁘다. 그러니까 막 손은 움직이잖아요. 얼굴은 웃고 있으면서 손은 움직이고 그리고 발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굴만 봐도 기쁘다는 표정 형식이죠. 그 제가 점심때 성도를 만나면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라고요. 밥을 먹었느냐고. 그런데 집사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나도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 얘기를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요. 정말요.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진실성이 의심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을 텐데. 이빨은 설이일까?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또 즐거운 얼굴로 만나요. 뭔가가 빠졌을까? 점심 때는 바야흐로 점심 때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오. 그러면 밥 먹었냐고는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황을 바꿔서 여러분의 자식을 만났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너를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그럼 뭐랄까요? 엄마 연기 연습해? 엄마 안 같아. 왜 그렇게 말하지? 뭐 오늘 큐티하고 결단했어? 예. 물론 결단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숙제는 했니? 왜 이제 오니? 그렇게 얘기하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뭘 물어볼까요? 배는 안 고파? 당장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배는 안 고파? 피곤하지? 가방 놓고 밥 먹자. 나 별 생각 없는데. 그래도 그러면 네가 먹고 싶은 걸로 해서 조금만 먹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 말이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아요. 기뻐요. 나는 은혜 안에 사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뭔가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하나님 뭐 이런 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 물질적인 거 좋아하세요? 뭐 꼭 뭐 이렇게 형식으로 차리는 걸 좋아하세요? 라고 따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금방 느낌으로 오죠. 분명 느낌으로 와요. 예배 드리고 났는데 예배 드린 말씀과 또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자 그랬더니 왜 이런 걸 나눠요? 성도들이. 닭살도 없게 왜 이런 걸 해요? 예배 드리면 됐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태신앙 있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 20년 섬겼다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진실성이 사실은 떠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장님들의 진실이 뭘까요? 순원들이 순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신앙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그런 거죠. 그런 거에 직면하면 순장들은 외로워지죠. 그래서 내가 왜 이 일을 할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 같이 섬기고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냥 차라리 막 어울려서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절기 때 모이기는 하는데 결국 마음은 딴 데 있고 나하고 있는 걸 부담스러워해.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싫어해. 말씀을 정말로 정말로 사모하지는 않아. 이 갈증이 있을 때 물을 정말 소중하게 마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우하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질병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그 모델된 예배자이고 그런 거죠.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일부 예배가 좋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헌신자들이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보니까 거의 다 한 사람들이 일부 예배 다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한 70% 80%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부 예배에서 예배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을 때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저희는 일기예배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날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어두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일기예보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이 어두우면 반대로 빛이 조도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더 밝아지죠. 사람들에게 냉소가 있을 때 우리는 따뜻해져요. 우리도 비판적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다 비판적일 때 우리는 긍정성을 높여요.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고 세상 흐름 따라 살다 보면요, 추우니까 추워지고 더우니까 더워지고 사람들이 냉소적이니까 냉소적이 되고 어두우니까 같이 어두워지고 그래갖고는 안 되는 거죠. 예, 봐서 예배당이 공명이 적어가지고 이 소리 내는 게 어렵다. 그럼 우리는 소리를 더 크게 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왜냐하면 잘 울리는 데서는 자그만 소리로 자글자글하게 아멘 해도 아멘 소리가 쫙 울려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구나 하는 게 생기는데 소리가 먹는 안에 들어가면 아멘 해도 안 들려요. 그러면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찬송이 힘이 없다. 이거는 곤혹스러워요. 그러면 주님이 불편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힘을 내서 예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찬양팀 앞에 서 있을 때 얼굴들을 보거든요. 근데 찬양팀이 찬양해서 계속 눈을 감고 있다. 뭔가가 어색하다는 거예요. 청중들을, 예배자들을 이렇게 보는 게 어색하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자.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고 근데 정말 좋으면요, 눈 감을 틈이 없어요.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면 찬양하면서도 그게 보고 싶어요. 예? 그죠? 예. 앞에서 막 너무 기뻐서 막 찬양하는 게 보이니까 막 찬양하면서도 자꾸 보게 되는 거야. 근데 무심한 표정들이 있으면요, 보는 게 겁이 나요. 예. 그래서 눈을 감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불편하고 힘든 표정을 짓고 있으면요, 눈 맞추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허공을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초점을 이렇게 가려요. 나중에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초점을 안 맞춘 눈은요, 눈이 개슴푸레해져 있어요. 설교자들의 눈이. 물론 만 명 앞에서 설교한다더니 방송 설교를 한다면 초점이 안 맞죠. 그러나 천 명 미만인 교회는요, 뭐 초점이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초점이 안 맞아. 그럼 뭔가 서로에게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할 때는 눈을 쳐다보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중들도죠, 찬양팀이 있거나 특성을 하거나 그러면 눈을 쳐다보고 눈 감고 있지 마세요. 앞에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러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물론 은혜 받기 위해서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본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 통해서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눈으로 은혜 받는다. 그래서 서로 아이 컨택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함께 교감이 돼요.
하나님은 해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점심때 되면 하나님 밥 먹으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그렇게 물어볼 태세를 채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깨어 있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면은 예, 성전을 추상화시키지 않고 성전을 구체적으로 의자는 비틀어져 있나?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앉으실까? 나는 어디에 앉을까? 마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왜 저기 떨어져 있을까? 벽에 뭐가 묻어있고 문이 잘 안 열리고 그 다음에 뭐가 떨어져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놓고 지나가는 상황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들어가면 그러지 않잖아요. 어? 이게 왜 이틀째 여기에 있지? 그래서 당장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이거 왜 여기 있니? 그거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 너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어? 여러분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의 집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예? 괜히 불이 켜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고요. 그 다음에 트리나무에 불이 켜 있고 낮인데 하루 종일 켜 있는데도 스위치만 빼면 될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다 보고 그냥 지나가요. 그렇다면 뭔가 가정에 속한 사람들은 아닌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상한 것들을 막 갖다 드려요. 하나님이 거기에 마음이 상해. 오, 알고 보니 하나님 되게 예민하네. 아니, 짐승 중에는 조금 상한 게 있기 마련이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연봇돈을 낼 때 토요일 은행에서 항상 찾아왔잖아요. 옛날에는 환짜리도 있어요. 1환, 1원, 1환. 그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죠? 예. 1원짜리 지폐 있었습니다. 1달러짜리처럼. 1원짜리 지폐, 5원짜리 지폐, 10원짜리 지폐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가난할 때니까 돈이 이렇게 다 구겨져 있거나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약간 찢어진 것도 있고요. 그런 거죠. 아니, 연봇돈 결국 내도 결국은 헌금함에 들어갔다가 재정부에서 해가지고 은행에다 넣거나 해가지고 돈은 돈일 뿐이지 그것을 내는 것은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는 모처럼 방문하면 꼭 차비하라고 어디선가 꼬깃꼬깃 해놓은 용돈을 해가지고 주셨죠. 자식에게 주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가지고 뭐 그런 만큼 돈이 많지 않지만 그렇게 주지 않으셨어요. 꼭 봉투에다 넣어서 주셨어요. 꼭 봉투에다 넣어서 주시죠. 예. 그리고 정성어리게 빳빳하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봉투에 넣어서 주시죠. 어차피 그놈의 돈이라는 것이 뭐 흐르고 지불하는 수단일 뿐이야. 그게 뭐 그걸 우상화할 필요가 없어. 그건 우상화가 아니죠. 정성이고 진실이고 마음의 중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연봇돈도 예, 세환으로 바꿔가지고 아니면 다리미로 다렸죠. 다리미로 다렸습니다. 다리미로 깨끗하게 다려서 빳빳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니까 그런 거예요. 예. 저는 예배 시간에 헌금바구니가 가는 거 그거에 걸림돌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것은 자녀에게 도시락 싸주면서 걸림돌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예?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를 내가 형식적인 질문한다고 걸리는 걸 거예요. 왜 그렇죠? 자녀에게 용돈 주면서 마음에 걸려요? 우리는 너무 물질적이구나.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목회자에게 예, 생활비를 지급하든지 아니면 선교비를 쓰든지 아니면은 성전에 전기세를 내든지 하나님의 일에 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내든지 법인세를 내든지 아니면은 벌금을 내든지 이건 국가 경영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세금을 내면서 세금을 피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해 줬지만 자기는 국가에 기여한 것이 적은데 세금이라도 더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거절하셨어요. 예. 한 40년 전에 한 5천만 원 정도 근검하게 살아온 분으로서 그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금 내는 것도 국가의 영광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헌금함을 밖에다 세우면 좀 점잖은 거예요.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면 노골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헌금 순서도 없고 헌금함도 없고 헌금 바구니도 없대요. 그리고 주부 뒤에다가 은행 구좌는 적어놨어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점잖은 걸 좋아하실 뿐이에요. 자녀에게 돈 주는 게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에게 가가지고 돈 드리는 거 잘못됐어요? 우리는 경제생활 하잖아요. 예? 경제생활 하면은 물건 하나에 단가 먹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돈이 뭐가 있는지 세금 내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다 있잖아요. 손님 접대 운영비까지 다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 있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잘못됐어요? 부끄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단에 재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 이것은 거룩한 행위예요.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해. 예, 독일교회에서는 전에는, 독일교회도 그렇고 서양교회가 다 그랬어요. 전에는요, 쟁반에다가 했어요. 쟁반에다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의식하게 되고 누가 뭐를 하고 얼마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함이 돼서 보이지 않게 들어간 거예요. 봉투 안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게 더 좋다고 물론 생각하죠. 그러나 전에는 이 쟁반에다가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아프리카의 성도들은 헌금 시간에 보면 한 명씩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하고 들어가요. 몇 시간에. 어떤 이들은 막 춤을 추면서 나와서 너무 좋아하는. 그렇습니다. 제가 헌금과 재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실성에 관한 거예요. 제사장에 대한 말라기의 이 기소 내용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흠 있는 짐승을 드렸어요. 그리고 값싼 것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성을 드리지 않고 드렸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이런 거에 신경 쓰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게 된 거예요. 자식에게 어제 거 음식 주고 그저께 음식 주고 그 다음에 유효기가 지난 음식 주면서 네가 이런 거 신경 쓰냐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면서 사랑과 존경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작정한 것 다 떼어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잡아야 돼요, 여러분. 바로잡아야 돼요. 먼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교역자들은 하루 종일 예배드리는데 그게 무슨 의의가 되겠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거 그게 무슨 의의가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고 그리고 내 생명의 구주에 대한 의리이고 그리고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몇 번 드리지만 피곤한 표정 짓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실망하고 또 물린 표정 짓지 않는 거죠. 예. 교역자가 세 번, 네 번 예배 드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자랑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 없는 태도를 갖고 있다면 주님을 실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에 김삼환 목사님이 저는 주일날 일곱 번, 여섯 번, 일곱 번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또 예배드려요. 사람들이 웃었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새롭게 들렸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데, 그렇죠. 제가 3부 찬양 되게 열심히 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 2부 예배 드렸지만 3부에서 예배 드리면 정말 목을 다 해서 목청을 다해서 찬양을 부릅니다. 제 소리 잘 들리지도
않지만 음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그 찬양함이 기쁨 됩니다. 예배가 형식적이고 지루한 시간이 되거나 감동을 주지 못하는 시간이 되는 것,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해야 하고 정성과 진실함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고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희 교회 대표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된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요.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대표 기도를 우리는 성장해 오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만났어요. 어떤 이들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목회자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기도 시간에 쏟아내기도 해요. 그건 성명서예요. 아니면 형식적인 말을 다 모아가지고 그 시간을 낭비하기도 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진실함이, 그래서 제가 꼭 목회자를 위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또 뭐 의도적으로 빼시는 분도 있으신데 어쨌든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진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가 될 때 은혜가 돼요. 성도들이 놀라죠. 아, 교회 안에서 내가 숨을 곳이 하나도 없구나. 찬양도 숨을 곳이 없구나. 찬양도 모두 다 진실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도 진실하게 하고 모든 것이 고백적이고 숨을 곳이 없구나. 예배당에 와서 어딘가에 좀 은신하고 숨으려고 했는데 숨을 수가 없어. 연어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고래라는 건 생각이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숨으면 숨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숨을 곳이 없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불꽃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 영광스러운 성품,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나는 너에 대해서 알고 싶어. 모든 것에서 알고 싶어. 나는 너의 진실을 알고 싶어. 제자 훈련하면서 1년 있는데도 자기를 열어보이지 않으면 제가 답답해서 도전을 해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일주일에 6번 결단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고 있는데 미끈한 얘기만 나오고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왜 당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죠. 네? 뭐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지, 뭐에 대해서 힘이 드는지, 영적 생활에서 뭐가 걸림돌이 되는지, 뭐가 답답한지, 하나님 앞에 뭐를 받고 싶은지 그거가 알고 싶다고요. 네. 그렇죠? 친절한 얘기는요, 한 번, 두 번 만났을 때 한 걸로 적혀요. 그 다음에는 가슴에 있는 얘기가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해결하자, 같이 기도하자, 같이 일어나가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중심과 진실을 원하시는 거죠. 피곤하고 지친 얼굴, 그리고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얼굴들을 싫어하죠, 주님은요. 그래서 주님, 내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순종과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응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살아 있어야 된다. 내 마음의 중심과 진실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자. 예수님 처음 믿은 우리 부모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복음은 살아있고 예배는 살아있고 DNA가 살아 있을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요? 여기 계세요. 진실한 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며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랑을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잘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하세요. 전 제 아들이 교회에서 오거나 가끔 집에서 보거나 아니면 저희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오거나 표정이 이렇게 딱 굳어있으면 제가 꼭 한마디 해요. 표정 좀 환하게 해라. 엄마는 뭐 괜찮은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면 제가 눈치 보죠. 제가 좀 힘든가? 근데 가서 너 왜 힘들어 보이니?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그래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 뭐 그 정도 얘기하겠죠. 그러나 가족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진실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이든지 우리들에게 큰아들, 큰딸 만나서 털어놓듯이 우리에게 다 털어놓으시는 주님이 되시기를 바라요. 야, 디아스포라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내년에 임직은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을 세우면 좋을까? 주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원하시는 그런 상대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가 큰딸, 큰아들이 되면 좋겠어요. 아이고 주님 그러게요. 얼마나 마음이 그러세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이 편하실까? 성탄절 이번에 보셨어요? 주님? 좋지 않았어요? 좋았어. 예, 저도 너무 좋았는데요. 주님이 꽤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네요. 아이고 철들었네. 뭐 그런 게 좋은 거죠. 예.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오늘 이야기는 제가 좀 가슴이 아파요. 예, 이미 약간 관계가 멀어졌구나. 제사를 드릴 때. 예수님 안 믿고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정말 그거는 뭐 조상 귀신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니지만 가족들이 해가지고 뭔가 예를 차리는 건데 거기에서도 정성과 진실성이 빠지면 벌써 알잖아요.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가장은 마음이 상하는 거고요. 그중에 효자들은 마음이 상하는 거죠. 가족들이 마음이 사라졌구나.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도록 우리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들리고 예, 주님의 이름이 예, 박물관에 써져 있는 이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름, 권한을 가지시는 이름이 되도록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식탁이 더러워졌다 그렇게 말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